너무 떨리는데. 그러니까 오지랖이야 감독님이든. 펭수의 마음과 같은 거지. 남과 다른 덩치 원래 그래 특별하면 외로운 별이 되지 한국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펭귄 부르 삐리리 아무튼 스타라며 노는 건 내가 제일인데 한번 볼래? 아. 뭐야? 아려 너무 아냐 자아 아, 이거 감이 없다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낀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10만 구독자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아. 오케이. 10만 축하합니다. 10만 축하합니다. 잠시 소리 질러. 자, 그러면 제가 자축 요들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홀라로 디에로 홀라로 디에로 홀라로 디에로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오래 기다리게 될 거예요. 바로 뭐냐? 이벤트.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문의를 차지했던 사인회. 팬사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지방분들을 위해서 부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또 있죠? 네 맞아요. 저 펭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FW 신상으로 저기 뮤직비디오를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상품! 펭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화통화하기 전에 제 성대모사를 하실 줄 알아요. 펭수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명 들어갈게요, 펭수? 1,000명. 1,000명. 와우! 와우, 정말 소름이 발끝부터 저기 부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박지유입니다. 박지유? 예. 되게 텐션이 높으세요. 당연하죠. 저 진짜 펭수 닮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저 성대모사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예? 지금 저 따라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 따라해보세요. 자이언트 팽디비 팽팽. 외계어가 아니라요. 한국말 해주세요. 모르겠고 일단은 펭수 저 그거 신청했거든요. 뭐 신청했어요? 수험생 이벤트. 그거 신청하셨습니까? 당연하죠. 꼭 와줘야 돼요. 여기 나 진짜 플래카드 걸고 여기 완전 그러고 있을게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박지유입니다. 박지유 빼. 장난쳤어요. 장난쳤어요. 나 진짜 펭수 만나고 싶어요. 내가 펭수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생방.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정말 텐션이 아주 높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저 펭수 완전 팬이에요. 자, 심호흡 한번 하고 갈게요. 크게 들이마십시다. 내쉬어요. 오케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사는 이서현입니다. 저 성대모사 하실 줄 알아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그거 전원배 아닙니까? 전원배 매니저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저희 학교 찾아와 주세요.
어, 지금 수신 통화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됐다. 아, 제가 응원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서현 수험생, 수능 대박 날 때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팽빠. 뭐야?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은데 막 펭수 언제 씻어요? 꼬지래요. 저 이번에 좀 깨끗이 씻었는데 안 꼬질꼬질하면서? 저 이번에 떼밀고 왔는데요. 춤춰달라는데 춤? 오케이. 아무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아, 힙한 거 있잖아요. 물 좀 주세요, 물. 좋대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10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제작과 여러분 덕이라 생각해요. 초심 잃지 않는 펭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게요. 자, 이제 팽성 괜찮아졌나요? 그럼 마지막 인사로 제가 그 미소년 한번 해볼까요? 안녕.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 가만 있어봐. 안녕. 안 돼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팽러뷰. 그러면 안녕. 잠깐만. 네? 아니 부끄러워요. 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해요.